여기 너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정계신 시청자 여러분, 멀리 해외동포 여러분, 원장화산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 무진장 행복한 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무진장 TV 파이팅! 무진장 TV 파이팅! 무진장 TV 파이팅! 2010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약 9년간의 공사 기간에 걸렸고요. 투입비는 약 5,814억 원. 이 다리를 연결하는데 약 5,814억 원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교량의 길이는요, 총 7.7km, 7,220m. 7km가 넘고, 약 두 개의 주탑이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두 개의 주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천세대교 명칭은요, 이 신안에는 1,004개의 섬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보시면은 작고 큰 섬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섬이 있고 또 무인도가 있고 유인도 무인도라는 섬이 약 1,004개의 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개통함으로써요 약 6개의 섬이 육지가 됐습니다. 섬이 아닌 육지가 되면서 대연적으로 뭐 자운도, 안자도, 팔금도, 자라도 등 6개의 섬이 이제 섬에서 육지로 이 다리를 통해서 이제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대교는요,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외에는 뭐 자전거, 오토바이 등은 진입할 수가 없는 바디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는 약간 오르막길로 지금 약간 경사가 지어 있습니다. 지금 차를 모르는데 이따가 휴게소 가서 보면 아시겠는데 다리 밑에서 보면은 다리가 위에서 밑으로 약간 경사진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또 구간 단속이 있기 때문에요, 60km로 달리는데 한 7분 정도, 휴게소까지 앞으로 약 7분 후면은 천사대교 휴게소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바다 위에 휴게소요? 아니야. 그렇네.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보시면 섬이 많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그 주황색 지붕이 있는데 저기 이제 사람이 사는 섬이 있고 그 옆쪽으로 작은 섬들은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섬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닷가 쪽에 지붕이 두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 신안 쪽은 저기 주황색, 빨간색이 많고 여수 쪽 가면도 파란색이 많아요. 네, 이게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지붕 색깔도 거의 통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어요? 예. 여기가 무슨 대교예요? 천사대교. 예, 천사대교. 몇 킬로입니까 이게요? 7킬로. 똑똑하네. 이게 몇 년 동안 공사한 거예요? 9년.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섬을 연결한 거 아니에요? 이야. 아, 오르막길이었구나 저기가. 여기가 내리막길. 자, 현재 진짜 내리막길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갔다가 약 V자 모양의 내려가시면 알겠지만 또 앞에 보시면 또 오르막길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후 휴게소 도착하시면은 그 휴게소 다리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촬영하시고 가셔서 화장실도 가셨다가 사진 촬영하시고 다시 우리 목포의 북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앞에 다리 주탑 보이시죠? 맨 위에 꼭대기 거기 마룻골이죠. 세모 모양.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안 섬 자체가 섬 모양이 다 저 마룻골이래요. 약간 세모 모양.
그 모양을 벗어서 저 주탑 위에도 그걸 마름모로 해놨네. 맞춰줬다고 합니다. 이제 저 오르막길 또 있네. 자,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 올라가잖아요. 왜 오르막길이 생긴지 아세요? 여기 이제 큰 배가 한 번씩 지나간대요. 큰 배를 위해 그 다기 때문에 다리 높이를 올렸다고 합니다. 큰 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배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르막길을 약간 높이를 높게 조성해서 큰 배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겠습니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자, 근데 다리가 생김으로써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대요. 이 다리가 생김으로써 좋은 점은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생필품 같은 거 수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원래 배를 타고 들어가서 생활했는데 그 배가 없어졌대요. 이제 여객선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쪽에 일하신 분들이 또 일자리도 많이 잃을 것 같고 손해도 많이 보시겠죠. 이게 좋은 점이 생긴 반면에 또 안 좋은 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리 생김으로써 섬이란 명칭은 없어진 거죠. 이제 육지가 됨으로써. 거창 안 해, 저러. 어마어마하네.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섬과 섬을 연결하는 1,004개의 섬이 있는 전라남도 신안에 천사대교가 보이는 이 천사휴게소에 와 있습니다. 오늘 바닷바람도 시원하고 저 멀리까지 7.2km의 웅장한 천사대교가 보이는 현장을 제가 촬영해서 우리 구독자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무진장 행복한 TV입니다. 드디어 전남 신안의 천사대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섬이고요. 오늘 바닷물은 잔잔하고 또 시원하고 바닷내음이 풍겨오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저 멀리에서부터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만들어졌는데 장장 9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유형이 대단한 천사대교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쪽이 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어서 V자 형태로 이렇게 곡선 형태가 아름다운 그런 다리인 것 같습니다. 해풍에도 끄떡없이 거센 폭풍과 태풍과 바닷바람에도 끄떡없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고의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천사섬 신안 명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남 신안의 천사대교 모습을 무진장 행복한 TV가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시원하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저 멀리 천사대교의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갈매기도 울고 있고요. 파도소리도 잔잔하고 좋습니다. 한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탑이 아주 높습니다. 웅장합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적당히 구름이 끼어 있어서 오늘 여행하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 같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전남 신안의 명물 천사대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